비즈니스 스플릿 토큰, BSP 정의, 사용 방법 및 얻을 수 있는 곳. 얼터머 비즈니스에서 대부분의 제품 판매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비즈니스 스플릿 토큰을 소개합니다. BSP 토큰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BSP 토큰은 VIP 스플릿 및 유너티 스플릿과 함께 얼터머 스플릿에 참여합니다. 스플릿은 표준 규칙에 따라 스마트 올리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BSP를 많이 보유할수록 얼터머로의 잠재적인 리워드도 더 커집니다. BSP 토큰 보유에 대한 리워드는 매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트랜잭션이 BSP 토큰의 연령을 리셋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BSP 토큰 스플릿을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대시보드에서 BSP를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얼터머 비즈니스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에서 왼쪽 메뉴의 페이아웃 섹션을 선택하세요. BSP 잔고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넥스트 스텝 버튼을 누르세요. 출금하려는 토큰의 양과 지갑 주소, 주소는 스마트 올리트로 복사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출금할 토큰 수를 지정하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은 후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중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은 코드를 해당 필드에 입력하세요.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토큰 출금 요청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귀하는 BSP 토큰을 페이아웃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올리트를 열어보세요. 사용 가능한 자산 목록에서 BSP를 찾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스플리팅을 클릭합니다. 이제 마이 비즈니스 스플릿 토큰즈를 클릭하여 토큰을 스플릿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토큰의 연령에 따라 상태가 표시됩니다. 레디 포 클레이밍 리워드 토큰을 스플릿할 준비가 된 경우 또는 클레임 리워드 및 토큰이 준비될 때까지의 남은 시간, 필요한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돌아가서 토큰을 스플릿할 준비가 되면 클레임 리워드를 클릭하세요. 이 화면에서 다음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이 비즈니스 스플릿 토큰즈 잔고에 있는 BSP 토큰의 수입니다. 토텔 서플라이 비즈니스 스플릿 토큰즈 블록체인의 총 BSP 토큰 수. 데일리 리워드 BSP 보유자에게 배포되는 1일 얼터머 토큰 수. 커런트 블록 블록체인의 현재 블록을 보여줍니다. 파이널 블록 현재 반감기 기간의 마지막 블록을 표시합니다. 마이 에스터메이티드 리워드 나의 리워드의 대략적인 가치입니다. 다음 창에서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컨펌 버튼을 클릭하여 스플릿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됐습니다. 귀하는 리워드를 성공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자산 목록에서 얼터머를 클릭하면 받은 리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마무리하며 제품 작업 시 알아야 할 스플릿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BSP 토큰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트랜잭션은 모든 토큰의 수명을 리셋합니다. 지갑에 다른 시간에 도착한 BSP 토큰이 있는 경우, 다른 시간에 리워드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BSP 토큰의 최소 연령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리워드를 청구할 때 스플릿할 준비가 되지 않은 토큰, 24시간 미만이 있으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토큰과 함께 리셋됩니다. 내일 스플릿에 참여하고 리워드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을 빕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